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 칼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 어제는 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뭐 생수를 받아야 되겠죠. 좋은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과 대적할 때에 무기로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무기로서. 그래서 무기로서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고 왜냐하면 그 영적 존재를 귀신들이죠. 악한 영이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는 뱀들인데 이런 영들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영들을 대적하건다든가 또는 이들을 처단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이들을 징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예전에 달리다 보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감시 카메라 탁 찍지만 예전에는 경찰들이 다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그때 딱 경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있다가 속도가 탁 나면은 손으로 이러잖아요. 손. 네. 그러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네? 손으로 이러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경찰이 그 교통 경찰이 뭐 차보다 더 힘이 세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경찰은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으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벌금을 엄청 물린다. 예. 그다음에 무슨 입건을 시킨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자체는 차보다 힘은 없지만 자체는 경찰이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쓴다니까요. 네,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귀신한테 나가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살죠. 맨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가 무엇이냐. 귀신이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어쩌면은 방어적 태세를 많이 갖췄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공격적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그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불이었어요. 불. 불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그걸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그 무기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아버지가 사용하던 권세 아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능동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는 피동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능동형은 뭐냐면은 불을 쓸 때에 불을 능동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피동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능동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누가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렸다 치십시다. 누가 암병에 걸렸다. 근데 그 암병에 걸린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별로 그 악한 영이 침례를 못 당했지만 회개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온악 암병이라는 것은 좀 큰 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힘이 세단 말이죠. 암병이 걸릴 정도면은 이게 암병이 걸릴 정도면 상당히 많이 귀신이 붙어 있어서 뱀이 큰 거야 안에. 그런데 그런 뱀들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무기를 쓴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를 해야만이 그게 악한 영들이 나갈 수밖에 없고 어떤 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가서 당신 회개하시오라고 회개해서 이를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회개하면은 악한 영을 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악한 영들이 많이 침해를 해서 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암병에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그를 도와줄 때가 아니면은 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불 들어가, 불 들어가.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떨어질 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뭐 내 친구 홍길동에게 암병을 일으키고 있는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내 친구 홍길동을 하나님 고치기로 하나 그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홍길동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이것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이죠. 불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 불이 들어가, 불 들어가서 암병 예를 들어 위장이라고 합시다. 위장병 걸리는 영 태워, 이제 태워. 태워. 이거 긍정적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동적으로도 명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귀신에게 명하는 거죠. 이것은 불에게 명령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그 다음 귀신에게 명령할 때는 피동적인데 그래서 태워쳐, 태워쳐. 이 암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태워쳐, 태워쳐, 태워쳐. 이렇게 명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피동형의 어떤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쓰는 방법을 모르면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요 확실히 팍 죽어요. 암병의 기운 세력이. 얘기를 안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명령은 듣기는 듣지만 더 버틴 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애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다. 근데 어떤 병이 있다. 우울증에 걸렸다. 이 우울증은 이제 심장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 하나님 누구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내 삼촌 누구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에 불 들어가. 심장에 불 들어가. 심장에 불 들어가. 우리가 이제 심장에 있는 불 들어가. 다시 긍정적 명령으로 심장에 있는 우울의 영 불로 불은 태워. 불은 태워. 심장에 있는 그 우울의 영 불로 태워. 태워. 이렇게 긍정적으로 명령할 수 있고 반대로 우울의 영은 불에 태워져. 불에 태워져. 태워져. 불에 태워져. 지글지글 지글 태워져. 새까맣게 태워져. 새까맣게 태워져. 이렇게 계속 명령을 거기다가 부사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우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신비한 건 뭐냐면 불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심장은 안 태우고 심장 속에 있는 악한 영만 태우잖아요. 그게 신비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불이 들어가면은 심장이 타지겠어요? 악한 영이 타지겠어요? 근데 심장이 타지지 아니하고 악한 영만 타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들어가 볼게요. 자 레위기 10장을 한번 열어봐봐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그 향을 피우다가 결국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거 신비하게 나와요. 자, 레위기 10장 1절부터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거죠.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불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 근데 이 불이 나와서 결국에 삼켜서 태워버렸다는 거잖아요. 불이 확 와서 삼켜버려서 태워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대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가 보니까 3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나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의 형제들을 지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가니 자 방금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다 했죠. 태워서 죽여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한번 타져서 시꺼멍댕이 됐겠죠. 그런데 옷은 하나도 안 탔잖아요. 여러분 옷이 먼저 타겠어요? 만약에 그냥 태운다고 합시다. 사람을 태운다고 하면은 사람의 몸뚱아리가 먼저 타겠어요? 옷이 먼저 타겠어요? 사람이 몸이 태워졌다 그러면은 옷은 남아있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옷이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나가 몸만 타고 옷은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게 될 때에 악한 영만 태우는 불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 몸은 안 태우고. 그래서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을 넣어줄 때가 있다고. 우리 몸속에다가 불을 넣어주면은 악한 영이 뜨거워서 못 들어와. 또는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만 나가고 내 몸은 괜찮아.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가 불이 들어갈까 사람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불은 악한 영만 태우는 불이다. 할렐루야. 악한 영만 딱 태우는 불이 있다. 마찬가지 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칼도 똑같은 원리예요. 칼도 똑같이 악한 영만 찌르고 자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를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지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무기들은 방어 무기들이든 공격 무기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 몸을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그 방어 무기는 방패. 이 방패는 뭐냐면 적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적이 불화살을 쏜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어떤 공격을 한다는 말이죠. 공격을 하게 될 때에 들어오지 마 십자가 세운다 해서 바깥쪽에 있는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만? 악한 영만. 자 에베소 봅시다. 근데 그 공격용 무기가 칼인데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에베소 6장을 봐봐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지금 무기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예, 무기의 종류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쓸 거냐. 예, 불을 쓸 거냐 칼을 쓸 거냐. 이 칼을 만약에 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쓴다면은 누구를 하나님 누가 지금 암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암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주님 처단해 주시옵소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우울의 영이다. 우울의 영은 칼 꽂혀라고 대 머리에다가 칼을 탁 꽂는 것을 양쪽에 날선 칼이잖아요. 하나님의 칼은. 칼 꽂혀.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칼 꽂혀. 눈에다가 칼 꽂혀. 뱀의 눈에 칼 꽂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피동적으로 명령한다면 우울의 영은 잘라쳐. 이렇게 하는 피동적으로도 명령할 수가 있겠죠. 잘라쳐.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칼을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이 칼이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피를 마셔라는 거. 피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를 마시면은 그 뱀에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공격력 무기가 아니고 생수를 마시거나 피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뿌리고 덮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 예, 피는 상당히 중립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생수나 뭐 떡이나 그 뭐 은혜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라 그죠. 칼은 예,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어떤 것들에게 이 성령의 검을 쓰느냐. 자, 16절 말씀 보면 먼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가지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이 불화살을 여러 가지 근심을 시기 질투를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고 조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화살을 딱 맞으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아니 그러니까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은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다라는 것을 수용을 해야 두려워지는 거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두려움에 화살을 쏴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한 20분 만에면 두려움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듯이 이것이 방패로 딱 쳐버리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악한 영이 두려움의 영에 화살을 딱 쏘았을 때에 이 두려움을 우리가 방어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들어오는 거죠. 악한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에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넣으니까 생각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에 불화살을 받으니까 그 불화살에 감염돼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잖아요. 그게 불화살을 먼저 쏜다니까요. 그게 생각으로 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 불화살은 십자가 세운다. 예, 방어 무기 아주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탁 방어. 믿음의 방패로 생각하시고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방패를 하신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거는 찌르는 도구이니까 공격하는 도구라 이거예요. 공격하는 우리가 무엇을 공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도구는 자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건 전부 다 악한 영들의 계급인데 높은 계급의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칼로 그 적의 대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로세다고 블레셋하고 싸우게 될 때 골리앗 나오라 얘기죠. 골리앗 나오라. 우리도 다윗 나간다 이잖아요. 그래서 물맷돌로 치듯이 마찬가지로 그 대장을 치는 거죠. 칼로 찌르는 거예요. 대장귀신 나와야 돼요. 대장귀신. 그 중에서 대장귀신을 칼로 찌르는 거죠. 칼은 꽂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암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칼 꽂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명령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위장병 일으키는 영 잘라쳐 목은 잘라쳐 다리 잘라쳐 삼등불로 잘라쳐 더 세미하게 잘라쳐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공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불도 공격력 무기고 칼도 공격력 무기입니다. 이것은 심판하는 그런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심장에 있는 악한 영들 향할 때 심장은 안 잘라지고 몸만 잘라진다? 심장 속에 있는 우울의 영, 심장 속에 있는 두려움의 영 이런 것이 잘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잘라진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뱀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뱀으로. 그래서 뱀을 항상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불에 태울 때도 뱀이
뱀 껍질을 벗겨가지고 짱어 껍질을 벗겨서 그 석쇠 위에다가 구워버리든지 후라이팬에다가 구워버리든지 지글지글 지글지글 태워져 지글지글 태워져 새까맣게 태워져 새까맣게 태워져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도를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래 이 도구는요, 이 칼이나 이런 예, 그 불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불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 있는 물질계를 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부에 들어가면 사람의 영만 지금 태우고 귀신들은 못 태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에 불못에 들어가면은 악한 영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 수가 있듯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칼을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요 결국에 모든 이 영적인 것들은 이 물질계를 태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는 거죠. 그게 같이 심판이 되는 거죠. 이 물질계는 이 자연은 그러지 하나님이 자연을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사람에게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 존재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칼도 주시고 불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칼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 22장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막 가려고 하니까 나귀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죠. 미가엘이라고 추정되는데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앞길을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칼을 들고 왔어요. 그 민수기 22장이고 칼을 들고 오니까 나귀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앞에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막 밭으로 막 들어가 이것이 미쳤나 그러고 막 채찍으로 막 때렸어. 그러다 나중에 하다가 포도원 그게 아주 샛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샛길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그냥 칼을 든 천사가 거기 그를 치려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냥 나귀가 막 때려도 계속 때리니까 나귀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입을 열어가지고 주인이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더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이 주둥아리를 때리고 있는 이 발람 선자가 그런 적 없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자의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앞에 죽이려고 있다. 이게 칼을 보낸 거죠. 천사를 통해서 칼을 보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21장 읽어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쫙 들고 있어요. 치려고 온다, 치려고. 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여기도 천사인데 여호와의 천사는 자기 밑에 부리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제 칼로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은 일종의 실제적인 칼도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어떤 명령 말이에요, 말. 말이 칼이 되기도 하고 말이 불이 되기도 하고 말이 방망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치는 이 칼을 휘두르니까 그때는 전염병이 퍼졌죠. 그래서 나중에 전염병으로 많이 7만 명이 막 죽어가니까 칼을 꽂으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칼을 꽂으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것은 공격력 무기다, 치는 도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칼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21장을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칼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영들, 죄를 범했던 악한 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서 21장. 하나님에게 칼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또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의 일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때요? 죽는 거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되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 시대 동시대에 바벨론에 잡혀간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준 예언인데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 있는 칼을 빼서 다치게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심판의 도구, 치는 도구로 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결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칼이 어떤 칼인가. 9절 보면은요. 9절 10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이같이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이기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 번개처럼 칼이 날카로워가지고 빛이 난다. 날카로워서 번개처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암병이 더 커져서 암병이 더 기승을 부린다 그러면은 무슨 암병 칼은 꽂혀 칼은 꽂혀 칼은 꽂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암병이 기승을 부린 것을 확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거리 상관없습니다. 예. 즉시 그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기운을 그냥 예리한 칼로 칼을 꽂혀. 그 다음에 피동정으로는 예. 잘라줘, 잘라줘, 잘라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예. 하나님의 칼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이고 이것은 결국에 말씀이니까 우리의 말이 칼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칼이 오라고 할 때 우리 말이 칼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시는데 천사가 와서 칼을 들고 와서 치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말이 칼이 되어서 찌른다. 우리의 말이 칼이 되어서 자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어느 단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돼버려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옆에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얘기만 해줄 수 있다면 신나게 할 수 있죠. 나중에 제가 다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들 다 끌어올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다 보고 아 이래서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쓸 줄 몰라서,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예, 일할 수 있는지를, 예, 칠 수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자, 저는 깜짝 놀랐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열어봐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칼이 된다는 거예요. 칼이. 우리가 하는 말이 방망이가 되고, 우리가 하는 말이 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의 말이 결국에 그런 무기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 칼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말을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를 시킨다. 혼과 영이 애매할 때 이것은 혼이고 이것은 영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리를 시킨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가 이건 관절이고 이건 골수가 해서 이렇게 찔러 쪼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혼과 영을 쪼갠다라는 건데 혼과 영을 어떻게 하냐 혼 그리고 영 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혼하고 영을 합쳐져 있는 것을 두 개로 쪼갠다는 말이 아니고 혼과 영 둘 다를 쪼갠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영을 쪼갠다 그러면 영을 쪼갠다. 하나님 말씀은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쪼개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었어요. 헬라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난 이번에 이 칼 얘기하면서 그동안 항상 나는 아, 우리의 생각인지 이것이 아니면 영인지 이것을 구분해내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 말씀이 쓰인다 이렇게 설교했었고 이렇게 계속 제가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헬라 원어로 보면 테라는 게 있어요. 보스 영어로 둘 다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혼 그다음에 영 둘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헬라. 그다음에 관절 골수 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근데 골수를 아예 쪼개는 것이고 관절을 쪼개는 것이고 혼도 쪼개는 것이고 영도 쪼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을 쪼갤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악한 영들을 쪼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강력한 거예요. 자, 이사야 27장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을 쪼갤 수가 있어요. 이사야 27장 오늘 설교가 이해 안 되신 분은 어제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들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어떤 칼이요? 큰 칼로. 하나님이 쓰신 칼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겠죠. 큰 칼로. 계급에 따라서 칼의 크기가 다릅니다. 불을 쓰는 양도요, 영적 계급에 따라서 불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는 틀려요. 그렇지.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크고 강한 칼로 날렌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죠. 뱀 사단이잖아요. 예, 사단을 지칭하는 용어지잖아요. 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칼로 어떻게 찌르시고 벌하시고 찌러서 아예 처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말은 영적 종대는 영혼이 안 죽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을 처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를 시켜서 하늘에서 천사를 쫓아버렸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쫓아버렸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음부로 쫓아야 되고 나중에는 음부에서 불못으로 쫓아서 완전한 심판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악한 영들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들어와 있는 우울의 영만을 찔러버릴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은 안 다치고 하나님의 이 칼이 들어가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써먹으시면 돼요. 그전에는 십자가 세우기나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으면 칼을 쓰시라 그 말이에요. 칼은 꽂혀, 머리에 꽂혀, 머리에 꽂혀, 심장에 꽂혀, 다리에 꽂혀, 꽂혀, 더 꽂혀, 강하게 꽂혀, 비틀어, 비틀어, 비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로. 아시겠죠? 악한 영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잘라, 잘라, 잘라줘, 잘라줘. 잘라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칼로 잘라, 잘라, 잘라. 거꾸로 피동적으로 잘라쳐, 잘라쳐, 머리는 잘라쳐, 머리는 잘라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러면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칼로 변해서 결국에 찌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일곱 금 첫째를 다니시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들을 가지고 있고 그의 입에서부터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칼도 되고 방망이도 되고 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나와서 결국에 찌른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또한 2장 16절을 봐봐요. 이것을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예수님도 나오는데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입에서 나오는 칼로 쓴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아마겟돈 전쟁에도 그분이 칼로 다 없애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추루를 밝겠고. 여기에 무기가 세 개 나오죠. 첫째는 칼, 철장, 진노의 포도주. 여기 세 개 나오지 않습니까? 방망이 대신에 철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방망이지만 쇠방망이에요. 근데 여기는 철장이 나오고 진노의 포도주 나오고 겁나는 이 검이 어때요? 예리한 검이죠. 좌우의 날이선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리한 게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표현한 생각으로 믿은 다음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이 믿음으로 칼로 만들어서 칼을 쓰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을 만들어서 불을 쓰기도 하고 믿음으로 방망이 철장을 만들어서 철장으로 때려버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셔 진노의 포도주 마셔 그러면 다 속이 그냥 지글지글지글 녹아버려요. 녹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쓸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우리에 있다는 거. 이것은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이 무기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칼,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치시는 도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토해낼 때 그 일어난다. 오늘부터 이것을 다시 쓰셔서 악한 영들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늘 패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잘 사용하여서 악한 영들을 처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